네,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처럼 작아진 비행기들이 도심 하늘을 자유롭게 오가고요. 그또 도로 위에서는 정해진 곳을 오가는 셔틀이 다니는 모습입니다. 또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차에서 이렇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영화 속에서만 볼수 있었던 이런 미래의 모습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 시장에 거대한 비행체가 등장했습니다. 가로 15m, 세로 10m가 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른바 플라잉카입니다. 5분만 충전하면 최고 시속 290km로 100km를 날수 있습니다. Oh, this is amazing. This is the future, and the future is going to be here sooner than we think. 또 다른 형태의 플라잉카입니다. 프로펠러가 좌우에 두 개씩 지난해 공개됐던 모델에 비해 두개 줄었는데 그만큼 기술이 발전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ell has a long history in the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rena, and we build very safe and reliable vehicles. 자율 비행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아예 조종사도 필요 없어집니다. 영화 아바타를 연상시키는 자율주행 컨셉트카도 선보였고, 자율주행차용 전용 칩도 공개됐습니다. That goes all the way from level 1, level 2, all the way to level 4, 5. So it's a very highly power and efficiently optimized. 모빌리티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차량을 골라 타고 이동 중에도 식사를 하고 영화를 즐기며 원격으로 진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중에 영상을 보고 있더라도 앞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알람이 생기고 차량 뒤편으로도 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동과 동시에 경험의 공간이 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놓고 업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엄민재입니다.